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그 외신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있는 미군 9,500명을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나옵니다. 이런 그 충격적인 그 뉴스를 보고 국내 신문들은 이렇게 이제 많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이렇게 미군이 독일에서 철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메르켈 총리 사이의 불화설이다. 독일 보고 좀 방위비 부담을 많이 하라는데 독일이 뭐 안 나겠다고 버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서 미군을 철수시켰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미국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놓고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미 관계도 꺼끌꺼끌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독일에서 철수하는 식으로 주한미군도 감축하는 게 아닌가. 확실히 걱정이 되죠. 거기다 또 이제 국내 신문을 보면, 야, 트럼프의 최측근인 그 주독 미국 대사 리차드 그레넬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미국은 다른 나라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아주 지쳤다. 타이어드 오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한국 등에서 미군을 데려나오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국내 신문이나 테레비는 주독 미군 철수, 이어서 주한미군 철수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여러분한테 스트레스 주는 기사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그 이 약속드리고 싶은 게 이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정보를 취득하고 냉정하게 분석해갖고 여러분이 쓸데없는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해드리는 게 저 유튜브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하면 일단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독일에 있는 미군 철수가 한반도에 있는 미군 철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독일은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정부가 전혀 몰랐거든요. 이게 작년 9월부터 미국 합참에서 감축 계획을 세웠는데 독일 정부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진짜 메르켈 그 정부로서는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번 G7 그 이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수상이 트럼프하고 아주 그 이 협력을 잘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그 회원국의 그 국방비 부담비는 대개 GDP의 2%가 가이드라인인데 독일은 지금 1.36%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야 너 부자 나라잖아. 부자 나라. 2%는 너 1.36밖에 느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메르켈 수상한테 얘기했는데 또 메르켈 수상도 할 말은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독일이 1.36으로 내더라도 절대적인 군사비 지출 규모면에서는 나토 어느 국가보다 크다. 우리도 독일한테 부담된다고 버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국내 신문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과연 그 이 독일에 있는 미군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때문에 이렇게 이 기분 나빠서 뺐냐를 제가 외신 자료를 이렇게 다 이렇게 심층 분석해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고 이 메르켈 정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 갈등이 계속 쌓였더라고. 특히 독일이 그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나라가 천연가스를 외교에서 수입할 때는 우리나라는 LNG 선에다가 액화시켜갖고 갖고 와갖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은 이렇게 러시아가 붙어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쓰거든요. 그 PNG라고 그러죠.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공사를 할 때 미국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야, 너 안 돼, 안 돼. 독일 하지 마. 너 우리 나토 우방인데, 네가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면 가상 조건 러시아는 에너지 한번 어떡할래? 반대했는데, 독일이 강행을 했거든요. 이건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그 오리지널 아티클을 보니까, captive of Russia. 독일이 러시아의 발목을 잡자고 그러더라고요. 메르켈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갈등 요인이 여러 가지 쌓여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된걸 잠깐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이제 미 합참이 준비했다는 거고, 제일 아래 C라고 제가 쓴게 보니까 이게 간단합니다. 그 사이 이제 메르켈 행정부하고 트럼프 사이 갈등 쌓인 걸 영어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언론에서 크게 다른 게 그레닐 대사가 주한미군 철수 언급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6월 11일 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 양반은 주독대사가 아니에요. 6월 초에 간뒀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레닐 대사의 그이 발언을 다룬 이제 그이 아티클인데, 저렇게 제가 핑크색으로 추천하는데, Richard Grenell has confirmed the plans to pull around 독일에서 미군을 감축한다는 그 계획을 컨펌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아래 보면 제가 핑크색으로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The Pentagon and White House did not confirm the move. 근데 딱 6월 10일 그 당시에 화이트 하우스와 펜타곤은 그런 거에 대해서 did not confirm이라는 게 뭐냐면 부인도 인정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 그냥 말, 노 코멘트, 아무 이야기 안한 겁니다. 이런 상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관심이 가는데, 그 그레넬 대사가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제가 영어 원문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중간에 있는데, This is a hotly contested issue in United States. 자,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 도널드 트럼프라고 그러는데 프레지던트라고 안 썼네, 양반. 도널드 트럼프 was very clear. We want to bring troops from Syria, Afghanistan, Iraq, South Korea, Japan, Germany.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미그 국무성의 고위 관리가 폴리티컬 잡지에도 뭐라고 했냐면, Grenell had pushed to pull, 그러니까 그레넬 대사가 이 독일에서 미군 빼자고 미 본국 정부 얘기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딱 보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거예요. 우리 주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워싱턴에 대해서, 우리 그 한국에 있는 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감축해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보통 이 다른 나라가 있는 그 대사는 그 나라하고 좋은 협력 관계를 원하길 원하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이상 냄새가 나더라,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자기가 주독 대사라서 일이 잘안 되니까 개인적인 분노가 그냥 나와버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레넬 대사가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발언, 뭐 국내 신문이나 텔레비 100% 무시해야 됩니다. 전혀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는 독일이 당황했어요. 독일이 뭐 이렇게 설마 그렇게 갑자기 독일에 통보도 안 해주고 할지 몰랐는데, 후추범행은 빼겠다 이렇게 독일이 당황했는데, 이 당하는 와중에서도 독일이 둘로 갈렸습니다. 둘로. 독일이 이제 보수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메르켈 총리의 보수 정당은, 야, 큰일 났다. 이렇게 그 유럽에서 미군이 감축되면은 러시아하고 차이나만 유리하다고 걱정하고, 근데 이제 독일에도 진보 좌파가 있는 겁니다. 진보 좌파는 뭐라냐? 웰컴! 야, 미국 나가려면 나가. 아예, 그럴 바에야지. 점진적인 감축이고 완전히 철수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독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가볼까요? 자, 그러면 독일 철수에 이어 주한미군도 철수 또는 감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스트레스 또는 여러분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딱 말씀드린 거는, 쭉그 독일 관계를 심축해서 보니까 이거는 유럽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감축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가 좋고 비즈니스 생각이 뛰어나잖아요. 독일에 주둔했잖아요, 미군들을. 이 방위 분담금 좀 독일 보고 많이 하니까 독일이 꾸작꾸작 때리니까 폴란드로 옮긴 겁니다. 폴란드로. 저 아티클 보세요. 폴란드 수상이 폴란드 호프스 투 리시브 뭐 아메리칸 트룹스. 그러니까 폴란드가, 제가 이제 어떤 전문가 정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폴란드 정부가 오래전부터 워싱턴에 끊임없이 로비를 했답니다. 야, 그 독일에 있는 미군 우리 폴란드로 보내죠. 폴란드로 보내죠. 우리 폴란드가 최대한 많은 비용을 부담할게. 미군이 폴란드에 영구 주둔 딱 하면, 저기 저 지도에 있는 식으로 완전히 폴란드 국경을, 특히 가장 적국인 러시아에다 국경을 미군이 지켜주는 거죠. 주한미군하고 이제 비슷한 기능이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미군이
뭐 독일에서 뺏길 때 유럽에서 확 빼고 그건 아닙니다. 재배치입니다. 지금 이거 두 번째 독일에 있는 미군의 가치하고 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그 독일에 왜 미군이 주둔하냐면 옛날에 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둔했거든요. 근데 그 소련이 몰락하고 러시아죠. 그리고 러시아 국력이 뭐 독일 위협하고 그럴 정도까지는 군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미군의 어떤 그 이 가치가 많이 퇴색이 됐죠. 근데 주한미군은 어떻죠? 게임이 다르죠. 독일은 가상적국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모두 잘 아시지만 제가 보기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번 빡세게 군사적으로 묻습니다. 저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전쟁은 하면 안 되고 핵전쟁이지만 군사적인 밀리터리 클래시 어디서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든지 대만해든지 뭐 한 번 더 인근에 사는데 그럴 때 주한미군의 가치는 절대적이죠. 제 미 국방성 홈페이지 가서 제가 따온 건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의 4,800개의 디펜스 사이트. 그러니까 해외 미군 기지가 있다고 4,800개가 있습니다. 106개국 이상의.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지금 이 차이나는 미국의 가상적국이죠. 제일 넘버원 가상적국인데 가상적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보십시오. 치러 보십시오. 뭐 일본에도 미군 많이 있죠. 오키나와에 많이 있죠. 필리핀 있죠. 몽골에도 있고 키르기스스탄도 미군 기지 있습니다. 거기서 베이징까지는 다 뭐 1000km, 2000km, 3000km 뭐 엄청나게 먼 길인데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베이징까지는 1000km가 안 됩니다. 1000km가 안 됩니다. 이건 엄청난 군사적인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이거를 미국이 그냥 포기할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중국하고 이렇게 군사적 긴장관계 갈등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양굴기. 중국이 해양굴기라고 뭐 랴오닝 항공모함 갖고 막 그렇게 뭐 항공모함 6척 갖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 랴오닝 항공모함의 모항 해군기지가 칭따오입니다. 산동성 안에 칭따오거든요. 주로 이 중국의 그 해군이 이 북부 지역의 해군은 산동성 저쪽에 있는데 여러분 딱 보세요. 평택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이징 가서 그 중국의 그 지도자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니까 야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험프리 기지입니다. 험프리 기지 너희는 그 중국의 해군에 대해서 옆구리에 대검을 겨누고 있다는 식으로 아주 불편해하더라고. 저런 전략적인 요충지를 주한미군의 평택 험프리 기지 가치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약 한 1조 5 정도 매년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야 6조로 올려 5배 이상으로 올려 확 나간 겁니다. 그럼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고 뭐 국민들이. 근데 제가 뒤에 설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새 쭉 한미 양 실무자들이 협상을 해갖고 지난 4월 달에 기존 1조 정도에서 13% 올라간 1조 1740억 원으로 실무적으로 잠정적으로 타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 이게 말도 안 돼. 이걸 협상안이나 갖고 와서 그러면서 야 50% 기존안보다 50% 올린 1조 5900억 원으로 협상 목표를 딱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내 언론이나 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야 이거 뭐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이런 책을 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을 할까. 그리고 이분이 이 점자는 주지사나 상원의 출신이고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하신 분이에요. 트럼프 타워 짓고 그분이 협상한 특히 가격 협상한 걸 보니까 무조건 하이볼로 때리는 스타일입니다. 하이볼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10억짜리 전원주택을 누가 팔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시려고 야야 그거 2억 해줘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가격을 높게 후려치든지 낮게 후려치든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가격을 하이볼로 어처구니 없이 가격을 후려치는 분인가는 재미있는 얘기는 하지만 저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별장 있지 않습니까? 마라라고
아베 수상하고 시진핑 주석이 같이 이렇게 한거 유명한 데인데, 저게 저기 굉장히 호화롭지. 그 요즘 바닷가지입니까? 저게 한때 잘 나갈 때 2억 5천만 불까지 나갔대요. 근데 좀 낡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긴 많았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700만 불에 샀습니다. 700만 불에. 그리고 제가 누가 이렇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쓰는 이게 책을 읽어보니까, 저걸 어떻게 700불에 샀냐고. 하이볼로 때린 것뿐만이 아니고, 너안 팔어? 안 팔면은 저 바닷가하고 저 별지항 사이 공터 땅을 내가 사고 거기다 빌딩 져버리려고 그랬대요. 트럼프 대통령. 저거 보십시오. 그래요. 빌딩 져버리면 저 별장 가치가 확 떨어지죠. 왜냐면 바닷가가 안 보이는 거의 별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자, 그러면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 그것 때문에 뭐 한미 간의 갈등이 커지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 가능성은 아주 아주 낮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첫째, 독일하고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독일은 GDP 대비 방위비가 2%가 한다잖아요. 나토 가이드는 1.36%, 한국은 2.6%입니다. 미국은 3.1%군요. 그러면 한국도 국력에 비해서 충분히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고, 어떤 방위로 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하고 두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더라고요. 협상가 하면서도 쇼맨십이 뛰어난, 폴리티컬 센스가 뛰어난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1조 5,900억 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거고, 우리가 지금 1조 한 2천억, 1,000억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그 협상을, 가격 협상을 이렇게 막 끌고 당기는 이렇게 치열한 가격 협상을 보면 대개 중반에서 타결된 경우가 제일 많아요. 대개. 제가 보기에 1조 3천억 원에서 타결이 된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생각할까요? 야, 내가 1조 6천억으로 하는데, 야, 1조 3천억이면, 야, 너희들은 3천억 원더못 받은 거 아니라고 화를 낼까요? 아니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 아까 제 책에서 열심히 분석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메리칸, 미국 국민, 제가 코리아하고 주한미군 방위 분담 협상을 잘해갖고 상업부를 더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3천억 원이니까 상업부를 더 받아놨다. 땡큐 코리아로 손 들고 나와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위 분담도 제가 보기에 우리 정부가 조금 양보하면은, 서로 이렇게 반말씩 양보하면 원만히 타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만 마치기 전에 요약드리는 거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독일 철수하고 우리 주한미군 철수하고 제가 보기 거의 연결이 안 되니까 편하게 오늘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